아, 집에 이제 와가지고. 아, 집에 이제 와서. 잠깐만요. 목 좀, 네, 풀고. 사실 지금요, 원래 토요일은 제가 뭐 이렇게 교육 이런 걸 편성하는 게 아닌데, 임시로 편성했어요. 임시로 편성한 게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런 때는 교육을 못해요. 그뭐 방송을 켤 수는 있겠는데, 그 스케줄 문제로, 제가 스케줄 문제로 그 뭐냐, 교육 방송을 아마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한 컨텐츠 길이는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로만 그 산타, 아니 크리스마스 역사, 크리스마스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한번 이제 내년에는 산타클로스를 한번 다뤄볼 거야. 내년에는 산타클로스를 다룰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룰 건데, 사실 그 전에 일단 이거부터 탈게요. 이렇게 타고요. 지금 근데 진짜 내가 겨울에도 그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그 커피포트 물 끓이는 거 소음 좀 줄이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고. 한번. 이제 목이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마스 유래. 크리스마스, 여기서 이제 그 철자는 CHRISTMAS죠. 근데 여기서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그 원래 그 가톨릭에서 미사를 나타내는 그 용어가 MASS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를 뜻하는 게 이제 크리스도를 기념하는 미사. 그래서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고, 크리스마스는요, 이제 일반적인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교에서, 그러니까 가톨릭 정교의 그 각종 개신교, 이런 그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기념일이 크리스마스인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교에서 제2의 기념일이 크리스마스, 주님 성탄 대축일이에요. 그 이유는요, 사실 그리스도교가 그 교리가 완성된 것은 주님 부활 대축이래요. 그 부활을 사실 먼저 그 기념을 했고요. 이제 탄생을 기념을 하는 거. 그건 조금 나중에 생긴 거예요. 가톨릭 대사전에 나온 그 정보에 의하면, 성탄 대축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탄생한 날이라고 하질 않아요. 실제로 정확한 탄생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정말 그막 되게 막 유명한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막 우리 그요 구유사진, 여기 지금 요 구유사진 이거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막그 목동들 있고, 그 여기 성모님이 굉장히 그 뭔가 홀리하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거든요. 원래 이제 그 뭐냐 그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유대인들의 그 최시전이요? 내가 그 시간에 집에 못 왔어요. 집에 못 와서 그 애초에 그 시간에 못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시전은 스킵을 했고요. 그래서 자정 맨시티 경기부터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그러니까 21시 30분에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집에 이제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성화라고 하죠. 성화 또는 상본 이런 데는 되게 뭔가 거룩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하지만 당시 이제 그 로마가 인구 총조사를 한다고 호적을 그 호적 그 정리를 그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는요 인터넷 뭐 그런 거 없잖아. 그 고대 로마 그 공화정 시대에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딱 넘어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호적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자기의 그 고향으로 가야 됐어요. 그리고 이때 그 원래 요셉하고 그 목수였던 요셉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죠. 그리고 마리아 역시 성인이 되죠. 이 두 분은 원래 살던 곳은 그 갈릴레아 호수 쪽에 그 나자렛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한참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갔어야 됐어요. 그 베들레헴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그 멸망했던 그 왕국이 그 다윗의 그 자손으로 끝났거든요. 그 이제 혹시 이제 성당 다니는 분들을 보면 그 마태오 복음서 1장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진짜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마태오복음 1장인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한 14대 후손이 그 이제 유대인의 그 왕조의 그 다윗이라는 그 군주가 딱 그 14대까지 가고 그리고 그 다윗부터 그 유대인들의 그 왕국이 그 신 바빌로니아한테 망하고 이제 그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윗의 한 27대 손인 요셉은 그래서 베들레헴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됐어. 그래서 이제 어차피 베들레헴 같은 경우 그 요셉 같은 경우 원래 마리아 그 하고 이제 약혼 관계였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그 복음에서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와가지고 그 기뻐하여라 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해가지고 곧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은 예수라 해라. 네, 어쨌든 그래서 원래 그 당시 유대인 풍습에는 미혼모는 돌 던져서 죽이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혼을 했던 요셉이 원래는 조용히 헤어지자 연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 성인한테도 천사가 와요.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고 같이 호적 등록하려고 같이 베들레헴 가요. 같이 베들레헴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미신을 하고 나서 그때 이미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6개월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예수님을 그 알리는 그 세례자 요한이 그쪽에서 태어나죠. 하여간
그래서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도 만나러 갔다 오고 그리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요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또 몇 달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뱃속에 애가 생겨서 결혼했다는 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야 됐어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예정일이 내일 모레 하는 거야. 내일 모레 하는데 문제는 그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뭐 경험 못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출산을 하려면 되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 요즘은 대부분 병원까지 낳지만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뭐냐 아기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설 최소 그런 데 가서 낳잖아요. 그 자택에서 그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런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룻밤 잘 곳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시대에 일제히 그 로마 제국 전체의 그 뭐냐 호적 정리 명령이 다 떨어졌는데 응? 그래가지고 다 고향 온 사람들 때문에 여관이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간 데가 마구간이야. 그래서 간 데가 마구간이고 그 마구간에서 막 그 다른 사람들 막 못 보게 딱 가리고 응? 뭐냐 응? 아기 나오는 거 받고 그 제대로 청소도 안 돼 있는 거기서 그나마의 그 눕힐 때 마련한 데가 쩌렁쩌렁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화가 너무 이제 거룩하게 나와서 그런 거지 실제 그 태어난 곳은 우리나라의 그 요즘 그 목장 시설 그것보다도 더 열악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조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복음에서는 그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위치에 별이 떠 그 위치에 별이 떠서 그 목동들이 경배하러 오고 그리고 저기 아시아 쪽에서 그 동방박사들이 또 보고 그 밤에 그 별이 뜰 때마다 그거를 보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야. 하여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탄생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이 예수 주님의 성탄 의식을 이날에 하자 하고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서기 300년대까지 로마 제국에서 금지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은요 죽으면 신격화돼요. 그 대부분의 황제들은 죽으면 신격화되는데 그 신을 숭배하는 걸 거부해요. 그 이유로 충분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약속해 놓은 날인데 작년까지는 예수 성탄 대축일로 불렀는데 이제 올해 12월 그 그리스도교의 전례력으로는 이미 지금 2018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 2018년 전례력부터는 몇 가지 용어가 바뀌어서 주님 성탄 대축일로 바꿔요. 부르고 있어요. 이제 모레죠. 자, 근데 보편적으로는 기념일이 12월 25일인데요. 그리스 정교회권 나라들은 1월 7일에 기념을 해요. 걔네들은 그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카이사르 시대 때 정해진 율리우스 달력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율리우스 달력의 완성은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7월이 줄라이 그 카이사르의 그 율리우스 그 시조 율리우스 시조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July, 7월이 된 거고 8월은 아우구스투스가 거의 딱 한 달을 더 붙인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정교회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가 지금 12월 25일에 지대요. 그냥 그 글로벌화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뭐 엑스마스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채팅에 쳐줄게요. 이런 용어들은요, 여기서 X는요 영어 X가 아니에요. 그리스어예요. 그 크리스토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첫 글자가 X로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냥 편하게 부르는 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용어도 허용은 해요. 근데 이제 유대교가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아요. 유대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에서는요, 주님은 있어. 유대교에서 말하는 주님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진 않아요.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주님이라는 용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대축일 따로 지내지 않고요. 오히려 부활대축일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절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걸 기념하는 명절이 있어요. 그 시기랑 겹쳐요. 그리고 유대교는 또 성탄 시기에 한우카라고 하는 축제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약간 좀 영향력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해요.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좀 큰 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는 해피 홀리데이즈 또는 그 또 용어가 있어요. 시즌스 그리팅, 새해 인사 이런 뜻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근현대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이미지가 좀 많이 희석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냥 연말에 성대한 이벤트 하는 공휴일. 미국은 약간 그런 식이 있어요. 사실 뭐 우리도 성당을 가지만 그리스도교 신앙과 무관하게 또 다른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성당에서 보내는 성탄 시기하고 세속에서 보내는 성탄 시기하고는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은 당연히 크리스마스 안 지내요.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겨울, 남반구에서는 여름이에요. 자, 그렇고요. 아시아는요 되게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이 특이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 이유는요, 사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세계의 그런 각 국가의 그 이제 가톨릭이 그 교세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임팩트 있는 순교 역사가 남겨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가 휴일이에요. 근데 대만은 2000년까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주 5일제를 시행을 하면서 12월 25일은 공휴일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성당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례역이 있어요. 그 제1 저녁 기도를 하는 시간. 해가 넘어갈 때. 그 3종 기도하고 나서 제1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전야 미사를 해요. 근데 사실 잘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 시간까지 평일로 보내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그 시간에는 잘 안 해. 그래서, 또, 유럽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해가 질 때를 하루에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당에서 주일 대축일 특전 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전통을 바탕으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일요일에 부득이하게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기회를 봐서 특정 이사.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가톨릭 전례력으로 주님 성탄 대축의 미사는 총 4대가 있어요. 이총 4대가 있는데 12월 24일 제1 저녁 기도 시간에 그 예수 성탄 대축의 전야 미사가 그게 첫 번째 미사고요. 그리고 25일 0시에 치르게 되어 있는 미사가 두 번째 전례, 성탄 대축의 밤미사.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치르는 성탄 대축의 새벽 미사가 있고, 그리고 해뜬 이후에 치르는 밤미사가 있어요. 이네 개의 전례가 있는데, 이제 그 낮에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는 12월 그 로마 시각으로 12월 25일 오전 9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 대가 그 있죠, 원래는. 그런데 5세기에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밤중 미사가 새로 생겨요. 성모 마리아의 공경을 위해서. 숭배가 아니고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증축이 되고 지하 성당이 그 베들레헴의 그 성탄 동굴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동굴 성당에서 밤미사를 하게 된 거야, 교황이. 그리고 6세기에는 새벽 미사가 추가된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사를 또 해. 그리고 그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로마 시를 탄환하죠. 그 로마 법대전을 그 완성한 그 시대죠. 이때 성 아나스타시아 성당이 제국 궁정 성당이 돼요. 그 동방교회에서는 그 아나스타시아 그 순교 성녀가 주보 성인으로 해서 그 성당을 축성을 한 건데, 12월 25일 그 축일이라서 동로마 총독에 대한 그런 그 존경의 뜻으로 또그 시간에 교황이 로마 교황이 또 새벽 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렇고 뭐냐? 현재요, 정교회 중에서는요, 1월 7일에 지내는 곳도 있고, 12월 25일에 지내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정교회의 본부라고 할수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도 12월 25일에 지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 교세가 센데 거기도 그때 지내고요. 안티오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알바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미국 정교회까지가 12월 25일에 지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있는데 저기 마포구에 있어요. 근데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 소속의 교구이기 때문에 12월 25일에 지내요. 대신에 그날의 크리스마스 지내는 정교회들은 1월 6일에 주님 신년축일을 지내요. 근데 그 주님 신년축일은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걸 기념하는데, 가톨릭은 사실 또 다른 날에 주님 세례축일을 또 지내요. 연중 시기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님 세례축일을 또 지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의 역사가 또 있어요. 12월 25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이날이 생일이라는 증거는 없거든. 이날이 생일이라는 증거가 없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하지 않아. 크리스마스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냐? 그에 대한 썰들은 첫 번째, 로마의 태양절이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서기 2세기 이래 이제 태양신을 기리는 축제일이 12월 25일 쪽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 제국의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바꿔요. 그래서 이교도 풍습을 약간 그리스도교식으로 좀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양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기념사로 바꾼 게 성탄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부터 테우도시우스 1세까지는요, 원래 그 봉시 여기 잠깐만 내가 아 내가 안 돼. 큰거두 개. 이런 돌발 상황이 오네. 아니, 저 자리에 뭘 보관하는 게좀 많아. 저 자리를 뭘좀 보관하는 게 많아가지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1세부터 테오도시우스 1세 때까지는요, 원래 로마 황제는 그 최고 제사장을 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원래 그 삼두정치 시대 때 최고 제사장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들은 원래 그 로마에서 섬기는 다양한 그 신들에 대한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황제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그 그리스도교가 그 공인된 이후에도 바로 세례를 못 받아요. 그 로마 황제의 그 역할 때문에. 그래서 죽기 직전에 대세를 받아요. 대세를 받고 죽고요. 근데 이제 테오도시우스 1세 때그 공인이 되면서 그 로마는 그때부터 이제 황제가 다른 신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1세 때부터는 그 원래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 장례 풍습은 화장을 한 다음에 황제묘에 매장하는 건데, 콘스탄티누스부터는 화장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화장을 할 경우 장례미사를 할수 없었어요. 지금은 장례미사 한 다음에 화장을 허용해요.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그 주님이 태양신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기념미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천문하고 역법의 그 문제가 있어요. 고대 중동하고 좀그 지중해권에서는요, 춘분을 생면 탄생 소생의 날로 여겼고, 그리스도교도 사실 그 시기에 주님 부활 대축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일, 그래가지고 3월 25일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에요. 그 역법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임신 기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런 나름의 그 역법을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지중해권 그런 문화 전통, 뭐 천문 역법, 그런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금처럼 그렇게 대축의 등급은 아니었는데요. 그때까지가 이교 시절의 전통적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날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태양절 축제가 뭐 병행됐던 그런 흔적들이 좀 있고요. 중세 시대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전반적인 대형 명절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 전국의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는 당연히 밤낮으로 주님 성탄 대축의 미사를 하죠. 사실 그래서 나도 원래 그 당일에 교육방송을 못하는 거예요. 당일 교육방송 그래서 못해요. CPBS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제 서울 대교구장 현재 그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그 직접 집전을 하는 그 미사 실황을 생중계를 하고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집전을 하는 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미사 실황도 생중계를 해줘요. 근데 이제 12월 25일 0시에 거행되던 그 미사를요, 그
그때 이제 야간 그 통금이 해제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통금이 크리스마스에 한해서 해제가 됐을 때도 있어요. 하여간 그거를 이제 그 미사를 KBS 1TV에서 생중계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1971년 주님 성탄 대축의 밤미사 때 당시 서울 대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강론 시간에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인가라는 말을 했다가, 당시 그 방송을 보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TV를 꺼. 그리고 전화해요. 한국방송공사에 전화해가지고, 나 대통령 송출 차단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유경수 여사가 가톨릭 신자였죠. 그리고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깨 1971년에 그 성탄 대축의 그 밤미사를 보다가 TV 끄라고, TV 끄고 KBS 전화해가지고 차단해.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 영향으로 박근혜 씨도 율리안나라는 세례명이 있어요. 사실 가톨릭 쪽에서 좀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중 하나가 그거예요. 박근혜 씨가 세례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작년 이맘때 그런 얘기를 했죠. 박근혜 율리안나 자매님,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내리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박근혜 율리안나 자매님은 그 얘기를 안 들었지. 세례만 받고 안 나갔어요, 성당. 박근혜 씨는. 그렇고, 근데 KBS에서 주님성탄 대축의 밤미사 생중계는 1990년까지만 했어요. 그 이후엔 생중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1995년에 그 당시는 PBC, 지금은 CPBS인가? 어쨌든 CPBS 가톨릭 평화 방송이 개국을 한 이후로는 지금은 그 채널이 12월 25일 0시에 정확히 방송은 그 전날 23시 45분에 방송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자정에 시작하는 그 예수성탄, 주님성탄 대축의 밤미사를 생중계하고 있어요. 글로리 글로리 맨유.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념한 그이 크리스마스를 최초로 기념한 게 독립신문이에요. 왜냐하면 독립신문의 편집장이 서재필이었거든.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신문사는요, 크리스마스에 휴무했어요. 크리스마스 휴무하고, 그 개신교 쪽에서 세웠던 미션스쿨 이화학당도 크리스마스에 수업이 없었어요. 현재 이화학당은 이화여대 위치가 아니에요. 그 서대문역 쪽에요. 그 농협 본사 뒤쪽에 이화여자고등학교하고 그 외고 같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이화학당이에요. 그 경찰청 그 뒤에 있는 그쪽이 있고요. 1930년대에 일제가 크리스마스 때 먹고 마시는 행사를 금지시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이 공휴일 지정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미군정이 관공서 휴일을 했다가 1949년 우남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왜냐면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도 신자였거든. 개신교 신자. 미국에서 유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신자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정 공휴일을 지정을 했어요. 나중에 부처님 오신 날은 1975년에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에서 제외한 주장들이 있어요. 사실 부처님 오신 날하고 크리스마스가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2013년 때요, 염수정 안드레아 당시 대주교님이, 지금은 추기경이시죠? 그분이 딱히 표명을 안 했는데, 본당 사제들의 그 강론 언급이 좀 뭔가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변절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발언 좀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은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그 겨울에 엄청 난리 났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은 크리스마스에 출근했고요. 특검도 그날 소환조사했죠. 그리고 24일에는 하야 크리스마스 집회가 있었고, 아예 진보적 성향의 교회들은요, 성탄 밤 예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그 공동 집전을 했어. 그때 탄핵 캐롤 나왔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탄핵 하면서. 의대는 근데 시험을 크리스마스 끼고 본대요. 그래서 의대생들은 보통 크리스마스 때 성당만 갔다가 다시 또 도서관 가. 대신에 병역 판정 검사는요, 그 12월하고 1월에는 병역 판정 검사가 없어요. 혹한기에는. 입대는 있는데, 그 내가 알기로 그 싸이 씨가 재입대했던 날짜가 2007년 12월 24일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날짜를 기억을 하는 이유가 내 부대의 그 의무병 고참이 그날 입대했거든. 그래서 2007년 12월 24일에 입대를 하면 2009년 11월 18일에 전역을 했어요. 물론 싸이 씨는 네 달 일찍 전역했지.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홍콩하고 마카오만 그 유럽의 그 한때 그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만 자체 공휴일이고요. 아시아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곳은 대한민국, 필리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도뿐이에요. 일본은 그리스도교 인구가 1%도 안 돼서 그냥 평일이고요. 중국 얄짤 없고요. 대만은 원래 이날이 제헌절이었어요. 근데 21세기에 주 5일 근무제로 바뀌고 나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어.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중국 공산권이죠. 베트남 공산권이죠. 북한 공산권이죠. 얄짤 없지. 그리고 북한은 신앙 자체가 불법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유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하기는 해요, 자체적으로. 근데 북한은 신앙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12월 24일이 김일성 부인인 김정숙 씨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그날 생일 파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사를 다 동원이 돼. 그리고 2011년은요, 2011년 12월 25일에 김정일 씨가 죽었어. 그래서 김정일이 죽었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기념이냐? 당연히 그 제사 행사 뭐 이런 걸 다 동원하겠죠. 북한은 크리스마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을요, 아마 이번에 그 요즘 막 휴전선 넘어서 귀순하는 병사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을 모르고 태어난 세대예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권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기념일로 인정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외국인들 중에 크리스마스 기념에 따라 경찰한테 잡혀간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인 비중이 꽤 많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석유 때문에 뭐 두바이 이런데, 그런 나라들은 지정해줘요. 근데 이슬람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기는 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휴일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고 유대인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을 지내지 않아요. 영국은요, 영국은 대박이다. 그 아까 채팅창에서 글로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왔는데, 영국은요,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휴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모든 대중교통이 일제 운행하지 않아요. 버스, 지하철, 뭐 프랑스로 가는 유로스타, 아니면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도 안 떠요. 영국은 크리스마스에 절대 비행기 안 떠요. 그리고 택시는 아무래도 개인 영세업이라서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외국인들을 노린 바가지 요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의 그 크리스마스에는 가게도 문을 안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외국인들은요 크리스마스 어디 여행도 못 가고요. 그냥 전날에 그냥 장마 온 다음에 그냥 크리스마스 때 혼자 먹고 노는 수밖에 없어요. 응. 가족과 함께라는 신념을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요. 근데 이 모순적으로 EPL은 프리미어리그는요 선수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못 가요. 왜냐면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그러니까 지난밤에 원래 그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그렇게까지 경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EPL은. 하지만 박싱데이 첫날이라고 제가 지난밤에 해 뜨기 전까지 축구 중계를 했잖아요. 그때도 경기를 그 박싱데이 첫날이라고 경기했잖아요. 그렇고요. 선수들은 휴가를 못 가고 훈련을 해요. 물론 크리스마스 당일에 경기를 하진 않아요. 당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는데 그 박싱데이 그 홀리데이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경기는 해요.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이, 근데 올리버 크롬웰 같은 그런 되게 보수적인 그 청교도들은 부정을 해가지고요. 올리버 크롬웰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매년 의회를 12월 25일에 소집해요. 한 해의 의회 시작한 날짜가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박싱데이는 영국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도 공휴일이에요. 매일 세트로 쉬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신정 1월 1일 때까지 아예 그냥 8일 축제를 연말 휴가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학교도 그 이제 유럽이나 미국권 학교들은요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 아예 성탄 8일 축제를 쫙 쉬어요. 성탄 8일 축제까지 쫙 쉬고 아예 크리스마스 휴가를 줘요. 참고로 그 이제 그런 그리스도권 그 국가인 유럽이나 미국은요 학제가 그래요. 방학은 여름에 주고요 때 휴가를 주고 그 부활 때도요 잠깐 휴가를 줘요. 그 주님 부활 대축일 전에 한 주 동안은 성주간으로 지내는데 그 성주간은 휴가를 주고 또 부활 8일 축제까지 휴가를 줘요. 한 2주를 휴가를 줘요. 부활절 휴가를 줘요. 그렇게 두 번을 잠깐 쉬어요. 학제가. 그리고 NBA도요 크리스마스에 EPL처럼 그냥 경기 치르고요. 근데 미국 그 연방 주별로 법이 달라가지고요 조지아주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주는요 24일 21시부터 26일 7시까지 술 판매를 금지해요. 그리고 쿠바는요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던 시대에 크리스마스가 평일로 지정된 시기가 있었어요. 1999년부터 이게 해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남반구는요 그 여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주 산타들은요 여름 옷을 입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서핑해요. 바다에서 이렇게 서핑하고 살아요. 호주는 이렇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프리카 여름이에요. 그 북반구는 지금이 겨울인데요. 그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남극도요 지금 여름이에요.
그리고요, 자, 어린이들의 그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하는데, 이거는, 네, 내년에는 약간 좀 산타클로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클로스는 이건데, 호주는 이래요. 그렇고요. 아프리카는요, 크리스마스가 어린이날 또는 가족의 날이에요. 왜냐면 아프리카는 그 전통적으로 그 그들의 그 명절이 따로 있어요. 물론 북아프리카 쪽은 이슬람권이기는 해요. 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현대의 유명 명언들이 있죠. 잉글랜드에는 크리스마스가 없고 단지 축구만 있을 뿐이다. 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주제 무리뉴가 남긴 말이에요. 무리뉴 감독이 남긴 날이고요. 그래서 EPL은요, 그 박싱데이 전통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휴가 없이 시즌을 돌려요. 유럽의 대부분 축구 리그들 다 쉬는데, 그 성탄 8일 축제 막 이렇게 다 쉬는데, EPL만 박싱데이 이벤트로 경기를 해요. 물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경기를 안 해요. 그 선수들도 오전에는 다 그 성공의 교회 가고 성당 가고 하고, 오후에는 팀 훈련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막 감독들 중에서도 그 오스트리아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했다가 잉글랜드가 박싱데이 때 휴가 없이 시즌 돌린다 해가지고 휴가를 취소한 적도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0시부터 하는 맨시티 경기를 중계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눌게요.